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래에셋증권의 송승우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한 1%씩 올랐더라고요. 네. 아, 이게 얼마 만에 오른 건가 싶은데 3천을 깨졌다가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뭐 네. 현장에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오늘 이제 FOMC를 앞두고 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나서 아, 그러게요. 이제 뭐 그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6%, 그리고 코스닥은 1.09% 상승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니, 미국은 사상 최고가인데 우리나라는 3천이 맨날 깨졌다 복구했다 깨졌다 복구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 상승하면서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쵸. 반등을 네. 하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강했는데 중국 시장은 또 약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오늘 중국의 주요 지수는 모두 다 빠졌는데요. 상해 같은 경우는 1.1% 하락한 3,505.63포인트, 심천은 0.8% 하락한 2,392.27포인트, 항셍은 0.2% 하락한 25,099.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또 상해 중국하고 중국 시장을 사실 따라가기보다는 요즘 분위기로는 미국 시장을 네. 따라가는 게좀 좋으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이렇게 좀 반대로 가는 게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네. 오늘 중국 시장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까? 사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민은행이 그 단기 유동성을 10월 말에는 좀 풀었었거든요. 근데 네. 11월이 되면서 다시 회수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FOMC를 앞두고 단기적인 또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석탄 가격 같은 부분들 조절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 빠지면서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근데 될것 원자재까지 같습니다. 빠지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용 절감이니까 좀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기간에는 뭐 사실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장기로 봤을 때는 호재인데 뭐 일단 지수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중국이 좀안 좋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개별 기업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기업들이 좀 얼마나 움직였나요? 중국도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저나 면세, 레스토랑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빠졌고요. 특히 CTG 면세점 같은 경우에 오늘 7.75%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 할인이나 혹은 이제 북경공항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빼면은 실제 순이익이 감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그 출국 면세가 좀 부진했는데요. 특히 해남도 공항에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가 좀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수는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근데 11개 뭐 성에 그 코로나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시 봉쇄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향후 수익에 좀 악화 우려들이 나오면서 면세점 쪽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 나온다 그래도 100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0명 정도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70명이 네. 뭐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사실 이게 뭐한 예. 곳에 퍼졌다라기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도시 봉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면세점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정도 크기의 나라가 70명이면 이게 무슨 희귀병도 아니고 사실 이제 데이터 네네 부분을 저희도 뭐 정확히 알 이제 수는 없는 알겠습니다. 조금 부분들이라서 감안해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오늘 해처미업 제가 예전에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 오늘은 또 올랐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뭐 농산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오르면서 실제 제품의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올랐는데 그 영향으로 해처미업도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처미업이 예전에 우리나라 미원 뭐 다시마 뭐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뭐뭐 간장이나 뭐 간장, 이런 간장 맞다, 네, 간장. 그런 것들 해서 뭐 프리미엄 쪽들도 뭐 제품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가격 전가가 좀 가능하다 생각을 그렇죠. 해서 가격 전가가 올랐다는 거죠? 가능하면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또 예.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반도체 쪽도 좋았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그 온 세미콘덕터라고 네, 차량 유명하죠.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인데 그쪽 관련된 이제 수요가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이 시장이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도 웨이얼 반도체가 한 4.76%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 중국 시장도 반도체가 좀 좋았다. 네.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지금 좋아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좀 오를 텐데 계속 좀 좋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좀 특별한 뉴스가 있었죠? 어제는 이제 중국에서 그 베이징 증권 거래소 출범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뭐 제가 뭐 오늘 잠깐 뉴스를 좀 보니까 뭐 시진핑의 승부수 뭐 이런 식으로 증권거래소가 승부수입니까?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어쨌든 중국이 이제 정책과 개를 계속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제 뭐 기후 협약 관련 부분도 있는데 올해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신재생이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고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이 좋았는데. 이게 다 사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증권 시장 혹은 이제 자본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는 이제 부양의 기조를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그 설립 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제 거래소가 지금 홍콩 거래소가 한 1890년대, 91년도 이때 제가 설립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상해가 1990년도. 네. 그리고 심천이 91년도. 설립이 되었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창업판이라고 하는 게 200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후진타오 주석 때 설립이 되었고 시진핑 주석 때 이제 과창판. 과창판. 예. 2019년도에 네네.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징 증권 거래소가 뭐 설립 예정이 있다라고 네.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 베이징 증권 거래소는 그 설립의 방향이 그 신삼판 기반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신삼판이요? 네, 일단 장외거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 넘어가기 전에 코넥스 네. 시장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기본 보드가 있습니다. 베이스 보드, 네. 그리고 이노베이션 보드, 그리고 프리미엄 보드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 베이스 보드를 뭐 해석하면은 뭐 기본층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혁신층, 그리고 프리미엄은 정선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선층에 있는 기업이 한 66개 정도가 돼요. 네. 거기 한 1% 정도 차지하는데 그 기업들을 이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가격 제한폭은 한 30% 정도로 오, 세네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 메인보드가 한 10% 네.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창판이나 창업판이 한 20% 정도의 가격 제한폭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네, 가격 제한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삼판을 위주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 신삼판이라는 그렇죠.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코넥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좀 근데 코스닥 상장 전에 네. 뭐 장외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그런 업체들이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본토니까 직접 네.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뭐 ETF나 뭐 펀드 이런 것들이 곧 등장을 하겠네요. 아직은 직접 투자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좀 진행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창업판이나 과창판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뭐 종목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뭐 바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나 이제 펀드 통해서 투자를 좀 제한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판 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크 기업들이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창판은 하드웨어 테크 기업 위주로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뭐 6대 신흥 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6대 하드웨어 위주로 해가지고 상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신삼판은 소프트웨어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업들. 네. 사실은 2013년도 시진핑 정권 이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는데 한 4,400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400만 개요? 네네. 대단하네. 그중에서 예. 80%가 IT 소프트웨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어쨌든 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결국 중국 정부가 밀고 싶은 게 어느 쪽인지, 결국에 IT 그렇죠. 기업이나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쪽을 밀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쪽 기업의 자금줄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코넥스 정도의 기업들을 자금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판, 그렇죠. 새로운 거래소를 열었다. 네, 맞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될까 싶긴 합니다. 느낌상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화웨이 사건, 뭐 사건이라기보다 화웨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뭐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뭐 칩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핸드폰 사업은 거의 접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자체적으로 기술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창판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이징 거래소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좀 힘을 쏟아줄 확률이 높다. 그렇죠. 실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 자금 조달의 비중이 실제로 이제 증권 시장을 통해서 되는 게 한 7%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그냥 빌리는 이런 구조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커지고 그건 부채지 않습니까? 자본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장을 해서 우리 뭐 국민들이나 이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자본화도 되고 네.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쉽고 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죠. 또다시 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중국이 미국이나 이런 뭐 기타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이제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도 뭐 보조금을 주어서 이제 뭐 키워놓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국도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키우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뭐 중국은 보조금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을 닫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열어야 사실은 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쨌든 외국인 뭐 투자 한도도 좀 여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증권 시장 통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뭐 해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자국 내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회귀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자본 시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키우려고 네. 한다라는 거고, 최근에 해외 뭐 JP 모건 이런 회사들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증권사들을 좀 키워서 또 경쟁을 시켜서 이제 그런 쪽과 또 해외 이제 증권사랑 또 경쟁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창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있나요? 아,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예. 이 기업들 중에 이제 전정 특신 강소 기업 지원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전문화, 뭐 정밀화, 뭐 특성화, 혁신성이 있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전문 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다가 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과창판에도 나오고 신산판에도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올해 이제 7월에 정치국 상무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제 4월, 7월 두 번의 이제 상무회가 있는데 그때 나온 그런 얘기들은 사실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19년부터 21년까지 한 4,900개 정도의 전정 특식 강소기업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요. 그중에 A주 상장이 한 307개 그리고 신산판이 한 365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나머지 한 4,2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86% 정도가 추가적 자금 조달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좀 키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신산판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 투자를 하려면 중국인들 투자를 하려면은 한 1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억 8천 정도의 뭐 평전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아무나 투자 못 하겠네요. 1억 8천의 주식 투자 평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중국의 그 과창판 같은 경우는 최소 자금 50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 실제 이제 거래소가 되면은 과창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 1년 평균 회전율이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자 수라든가 밸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수혜 업종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수혜자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벤처 투자 쪽이 사실은 이제 기회가 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과창판 때도 그랬지만은 수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기존에 소프트웨어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 자금 회수해야 되는데 엑시트할 데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들이 사실 또 수익이
많아지겠죠. 네. 그냥 어차피 IPO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다시 수익이 또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산판 관련 IPO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신산판에 두고 있는 모회사, 당연히 이게 매출이 좀 작은 회사니까 모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모회사들도 조금 그 수혜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사실은 뭐 마찬가지지만 뭐 벤처 캐피탈이나 혹은 뭐 증권사, 중신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이 많은 것 같고, 그 기타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중국 뉴스는 저희가 이제 23분이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은 또 분위기가 또 완전 달랐어요. 아, 이거 좀 중요한 얘기들 좀 해야 되는데. 또 있나요? 예. 이거를 마무리하고 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뭐 미국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더 중요하죠. 어떤 게 남아 있나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지금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과창판 쪽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뭐 과창판에 아까 제가 이제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6대 신흥산업 섹터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크 기업 위주들. 거기 나와 있는 게 차세대 정보기술, 그리고 첨단 장비, 신소재, 뭐 전기차, 친환경, 헬스케어 이쪽입니다. 이 기업들도 이제 전정 특신 강소 기업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고요. 그 과창판을 보면은 과창판 종목이 한 3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가 이런 전정 특신 강소 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창업판이 한 20%, 나머지는 뭐 10% 미만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그 신산판이 상장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또 키우고, 여기 과창판에 있는 전정 기업들도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창판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ETF나 뭐 펀드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과창판 50 ETF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펀드들도 있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한번 보시면 되는데, 밸류도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한 15% 정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과창판 출시하고 난 이후에 밸류가 한 78배 정도였다면 지금 58배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타이밍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투자의 팁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 그러면 정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죠. 중국의 정책이 과창판 신상판에서 보듯이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는 너무 확실하니까 그쪽 지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투자에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같은 방향으로 중국 정책에서 뭐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미국 시장도 말씀해 주시죠. 미국 시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뭐 미국은 사실 또 3대주 다 좋았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2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3%, S&P 500은 0.18% 상승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견고한 실적들이 견고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 8.49%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니, 토슬라가 또 올랐습니까? 네, 오늘도 8%. 8%가 올랐다고요? 네, 오늘도 8% 올랐습니다. 얘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전주로? 아니, 이거 날마다 장대 양봉. 아, 이번에 또 어떤 내용입니까, 테슬라는? 아, 테슬라 관련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네덜란드 슈퍼차저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충전소겠죠. 거기에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은 당연히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만 이제 멤버십 가격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충전소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비슷해 보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수익원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올랐다라고 봐주시고요. 또 중국에서는 리스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제 계약금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리스 프로그램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랐는데, 뭐 생산량 차량 대수가 막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반도체 칩 부족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말씀만 들으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뭐 오늘 사실 좀 특이한 게 투기적 거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일부 대형주가 이제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대형 기술주가 일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중심의 투기적 거래가 나오면서 러셀 2000 지수
가 2.64% 급등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러셀 급등. 맞습니다. 또. 9월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머물르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테슬라랑도 제가 볼 때 조금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투기적 거래라는 것들은 아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아, 그렇죠. 못 따라간 예. 분들은 그럼 테슬라 말고 무슨 뭐 세슬라라나 뭐 베슬라 이런 거를 러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러셀 안에는 뭐 여러 개 종목이 있는데 예, AMC 예.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것들 뭐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아,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노바백스. 오. 예, 노바백스가 계속 최근에 안 좋다가 어제 15.87% 올랐습니다. 15%요? 네, 15% 올랐습니다. 뭐 호재가 있었나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첫 사용 승인이 났고요. 아. 네, 사용 승인 글로벌하게 첫 사용 승인이 났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도 이제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예. 오늘 국내 이제 이 그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이랑 이제 국내 판권을 가진 판매 판권을 가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이 오른 것도 뭐 노바백스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계속 강세인데요. 뭐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2, 3일 날 FOMC에 대한 회의가 FOMC 회의가 있고 네. 그리고 5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FOMC에서 어쨌든 뭐 테이퍼링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연준의 이제 스탠스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인플레이션 관련 코멘트 네.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금리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테이퍼링 한다고 예상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좀 않다라는 좀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네,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 꼼꼼히 네.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정부가 또 다른 판, 과창판 이후로 신산판이라는 새로운 판을 열면서 이제 중국 베이징의 새로운 증시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놀라운 테슬라, 와 또 슬라죠 또 슬라. 8% 이상 급등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분과 중국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 지난번에 미처 여쭤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든지 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